왼쪽 두 개는 북노초이고요. 오른쪽에는 맨 앞쪽은 장수매, 나머지 풀처럼 생긴 것은 설란입니다. 설란 두 개를 보고 계신데요. 화분은 예안 꽃단 학원에서 샀습니다. 풍노초 옆모습은 고목나무하고 비슷합니다. 밑에 이끼를 깔아두었고요. 예, 아래쪽에는 뿌리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뿌리를 약간 들어주면은 습하지 않고 썩지 않기 때문에 풍노초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. 옆에 장식용 화산석을 두면 더 멋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. 풍노초, 안녕.